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이 끝났죠. 예. 금요일 날 이제 주말 장이 끝나고, 저는 오늘 잠깐 차트를 좀 알려주면서, 투자의 기본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다가 잠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주가는 원래, 예, 수급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심리적인 결정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죠. 다 그래서 실적보다 수급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고 주가의 영원한 테마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동반 들고 간다면 오히려 큰 수익을 주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더커 있죠. 물론 제가 이미 2015년 12월 달에 무료에서 준 원익 IPS 기업의 쌀을 사라 이렇게 해서 원익 IPS를 줘서 이미 유료는 200%가 넘었고요. 무료 후에도 195%가 나는 고수익을 지금 아직도 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10도 16년 2월 15일 정도에 미국 금리 올리면서 FRB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은행주를 이제 이미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2016년 8월 27일 날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이미 은행주를 매수해서 들고 갔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이제 2차 금리 상승을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4대 은행을 사라고 강력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4대 은행을 산 사람들은 무료 방송에만 산 것도 지금 우리 은행이 60몇 프로, 그 다음에 50몇 프로, 30몇 프로,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나온 게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25%인가요? 그 정도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또 2017년 2월 달엔 다시 또 증권주가 간다고 그래서 증권주들을 매수하게끔 NH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메리츠중공증권까지 얘기를 해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죠. 자, 그게 중요한 건, 자,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거는 차트만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참 힘들어 올 겁니다. 저는 물론, 예, 끊임없이 기업 분석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매수매도 타이밍은 물론 예, 차트 기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유료원들을 이끌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복되는 시관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 언제 하느냐? 물론 2015년, 16년에도 예. 원유값이 26달러 떨어질 때 3대 정유주를 매수, 강력 매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펀더멘털을 가진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차트보다도 더 우선한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기업을 믿게 되니까 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죠. 당연히 그에 따른 매수, 매도의 기본을 알기 위해서는 차트 기법을 반드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또 무료 방송하면서 제가 예 주가의 영원한 테마인 전기차주를 매수해라, 강력 매수해라. 물론 유료원들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는 벌써 4월 2016년인가요?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227%가 났고요.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유료원이 언제 사들고 왔냐면 제 방에 오기 전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인가 제 방에 오셨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제가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강력 하게 말렸습니다. 역시 얼마까지 자그마치 떨어졌냐 하면 무려 37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이 사실을 이미 무료 방송에서 그대로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이렇게 할 때 안 샀다가 이제 세 번에 가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수익이 얼마나 왔냐면요. 예, 오늘부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추가 매수하면서 오늘 한 56%인가요? 7%가 났습니다. 예, 거꾸로, 예, 수익이, 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예, 56%의 수익으로 오늘, 예, 유료 방송에서, 예, 고백을 했습니다. 자, 모든 덕분은 뭐 본인이 얘기하신 거니까, 템플턴 방에 와서 공부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우니까, 이렇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56% 플러스로다가 수익이 나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증거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보내주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연속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오히려 갖고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마이너스 37%가 떨어질 때도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가자. 사는 방법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피라미딩 하는 방법은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들고 왔던 종목이 오늘 유료방송 시간에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죠?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고 어떻게 장기로 가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더더욱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역사적 고점을 넘는 상황이 왔죠. 그냥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돌파하고 나선 분명히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겨우, 예, 이제 바닥에서 얼마요? 56%로 끝난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규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다렸다 눌러주고 깎아주면 매수해보는 전략이 좋다. 왜 그러냐? 물론 지금은 전기차 수혜주가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기차 수혜주들은, 예, 겉페이지 화면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기술을 해석하는 기술을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하다. 강력하게 주도주들이 있어야 되고 내 포트에 주도주가 가는 종목들을 없고 사전에 가는 종목을 꽃을 꺾어버리면 큰 수익 내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떨어질 때 그걸 강력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은 어떻게 하죠?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대체적인 경우에 제가 한국전력에서, 예, 펀더멘털이 나빠진다. 더더구나, 예, 이제 화력발전소가 많은 한국전력이 실적이 부진해서 아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더군다나 만약에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만약 석탄까지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석탄값은 더 오르면 한국전력은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엔 제재를 따라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 엘리상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부진할 뭐죠? 원가가 비싸져서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과감하게 차트 기법을 이용해서 여기서 강력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하면서 갈 때 우리 유료원이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6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우리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삽니다. 그럼 언제 삽니까? 반등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저 안 삽니다. 언제 추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봉 내줬는데 안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 척후병만 내보내보시죠.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점 깨고 내려갈 때 맞아 잘라도 좋고 비중을 이제 척후병만 내보냈으니까 들고 가도 좋다. 그렇지만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우리 또 유료원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자 강력하게 전문가님 이제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저 문자 안 나갑니다. 추가 매수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삽니다. 어닝 쇼크가 괜히 떨어진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매수 가담하지 말고 그저 척후병 내보냈으면 그거로 만족하시죠. 실제 있던 일을 그대로 방송 무료 방송으로 지금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사이클이나 고수익 종목을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남의 말을 듣거나 과거 시장에서 연구하면서, 예,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옳은 길인지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럼 템플턴은 다 맞추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템플턴도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일단 차트보다 우선이 기업이 돈 버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좋아한다면 차트 기법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차트가 설사, 예, 우상향할 때 그것이 조정을 받더라도 강력 매수할 수 있는 피라미딩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산업이었습니다. 잘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는 이미 실적 장세 초입에 진입하고 벌써 중반을 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실적이 우선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차트 기법에 현혹돼서 짜릿한 상한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그런 상한가를 좋아하게 되면 습관에 걸려서 좋은 수익을 못 내고 큰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어떻게죠? 예. 역시 불안한 시장과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깨에 선두를 달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선두로 매수한다면 어땠죠? 강력 매수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주도주로 가지요. 바로 우리 은행이 4대 은행을 사기 전에 이미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줬던 것이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까지도 받았습니다, 오늘. 거기다가 하이닉스 역시 저희가 강력 매수한 게 언제 샀냐면 6월 달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6월 여기 초 2월 15일 때 30일 때 강력 이때 매수해서 들고 가다가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딩을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거의 138%까지 갔었죠? 예, 지금 130%가 넘는 수익으로 아직도 보유종에 있다. 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함부로 꽃을 꺾으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로 갈 때는 어떡하라? 사정없이 시장의 버블이 터질 때까지 어떡하라? 강력하게 보유하라는 걸 저는 뭐죠?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인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시장이 조정할 때마다 계속 내 마음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조정하면 못 참고요. 또 올라가면 강력하게, 아이고, 내가 팔았구나. 억울해. 그래서 우리 유련이 아유, 제가 왔을 때요. 4월 달에 왔을 때 제가 요죠 사막 콘덴서를 샀으면 전문가님 90% 수익이었는데 제가 그냥 공부만 한다고 세상에 안 샀지 뭐예요.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사려니까 왜안 샀어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4월 달에 와서 그냥 가만히 그냥 샀으면 이게 수익이 제법 났을 텐데 그걸 안 사고 이게 가고 뭐 쳐다만 봤습니다. 공부하느라 그랬대요. 그죠? 4월 달에 60만 원인데 90%라고 그랬었거든요. 60%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샀을 땐 처음 샀을 때가 여기였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수익 났죠. 10월 초순에 샀나요? 예, 그랬으니까 상당히 많이 났죠. 예, 200몇 프로가 났었어요. 22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러면 뭐예요? 오늘은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간 게 누구예요? 철강주들이잖아요. 세아, 베스티얼.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오늘 다 그냥 점프 나갔습니다. 근데 템플턴은 누구만 샀나요? 이런 것만 삽니다. 포스코도 안 사고 누구 사요? 참,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참 신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전문가는 이상해요. 포스코를 안 삽니다. 중간 배당 줬죠. 그럼 누구 샀어요, 도대체? 포스코 강판을 샀죠. 왜요? 포스코 강판이 수익을 더 많이 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각도가 얼마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코 강판을 썼는데 오늘 또 올라가지요. 2차 매수가 또 여기 뭐몇 차요? 예, 추가 매수한 게 여기 삼각수렴할 때 강력하게 또 피라미딩을 또 해버렸죠. 그 여기서부터 지금 올라간 게 수익이 얼마예요? 이것이 제가 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삼각수렴할 때 여기서 샀나요? 여기서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얼마지 지금? 수익이 벌써 40%가 넘었습니다. 그럼 팔았나요?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주식 팔라는 얘기 잘안 합니다. 처음부터 살 때부터 좋은 종목을 사서 강력 매수에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을 지금까지. 왜? 시장은 이미 상승장으로 가고 있고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 함부로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만끽할 때까지 들고 가보자.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은 하나도 안 팔고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아직도 상한가에 불량 감자에 사가지고 이렇게 사면 여러분은 거의 머리 쥐납니다. 왜죠? 예. 샀다가 정지당하잖아요. 그럼 뭐요? 깡통 안 나길 정말 당해죠. 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사고 있다면 저는 강력 반대합니다. 아이,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정지됐잖아요. 이런 상한가를 좋아하다면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물려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돈 버는 기업하고 끊임없이 동업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에 따라 춤추고 실적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로 보유한다면 워런 버핏이 두려울 정도로 상당히 큰 수익을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포스코 강판을 봐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수익을 내고 있는지 템플턴 식구들이 장난 아닙니다. 130%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어디서요? 지금 뭐몇 달에 샀는지 지금 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충 지금 뭐 예, 125%가 여기서만 샀다고 그래도 지금 언제 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 136%인가 127%인가 그랬어요. 자, 오늘도 또 반등했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이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주도주가 갈 때는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부자 되는 길로 간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